네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한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어느덧 옛 것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는 솔로몬이 고백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주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새로움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새로운 것 시나, 시간 지나면 낡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더센것더큰것더 자극된 것을 찾고 갈고합니다 오직 성삼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새롭고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어서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골로에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풀이고 꽂히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은 복락원, 즉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고 더 완벽한 곳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연약하고 한계 있는 창세기 3장의 세상과 삶 속에서 지금 세상은 온통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들다 불경기다 불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플러스 무덥고 습한 그런 더위와 장마가 매일 반복되는 환경 속에 있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락원 즉 에덴의 생명과 축복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회복을 얘기할 때에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삶과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속에서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의 망대입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누려야 될 절대적인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망대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망대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망대가 될수 있는 거죠. 망대가 매일 시시각각 흔들린다. 그거는 망대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는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어제까지는 모든 게 응답이고 축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현실입니다.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도 환경도 현실도 시시때때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바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선물 받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장세기 3장의 실체와 죄와 심판과 지옥의 권세를 알면 알수록 내가 구원 받은 것 그것도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도저히 먹고 살수 없는 메마른 사막,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만나가 내려져 있고 저녁에는요, 동풍이 불어서 매출하기 고깃대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매일 먹다 보니까 처음에 감사와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왜 매일 같은 걸 먹어야 되냐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쳐있고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도 가도 사막은 끝이 없고 약속 받았던 가나안 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매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막의 모래와 바람과 더위와 추위와 광야의 고달픔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삶은 온통 문제밖에 없는데 안 되는 것밖에 없는데 어려움밖에 에없데힘힘현현실에에없데데런런를보보하하님은은는행행한한사이이말씀하하있있습다왜왜에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내 환경과 내 현실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은 늘 이리 일비합니다.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을 뭐라 말씀하시죠?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430년의 지옥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 무지막지한 바로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 나왔는지. 유월절의 감격과 홍해의 기적을 벌써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빼앗아 갑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빼앗아 갑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 절대 망대를 날마다 고백하고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내게 이런 상황이 있다. 지금 나에게 이런 형편이 있다. 괜찮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토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 재앙, 저주,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자를 할지라도 막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더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기준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자기 고집을 피웁니까? 왜 자기 주장을 합니까? 왜 자기 기준을 꺾지 못합니까? 보금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금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이 그 사람 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고린도 조장 17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뭐라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더 이상 과거의 것이,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존물이 되었다는 것입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매일 내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어느 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은 언젠가는 썩게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육신과 세상과 정욕과 물질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어느 날내 삶의 망대가 되고 뿌리가 내리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메마르고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숲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와 숲에는 매일 새로운 에너지와 물과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매일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다에, 숲에, 새로운 공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 바다는 그 숲은 썩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정복 당하게 됩니다.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창조 원리가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임만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 되는 삶을 누리면 성경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권능받고 증인되고 승리하게 되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망대입니다. 오늘 하루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책에는 보니까 현재는 과거의 선물이요. 미래의 원인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프레젠트란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럼 오늘과 현재는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선물입니다. 어느 시니어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 때문에 여전히 상처와 원망의 그늘에 잡혀서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가장 빛나는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탄의 완벽한 속임수요 작품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불신자의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많은 축복과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하루를 살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향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기나긴 40년 광야, 그냥 자기 경험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언약궤와 새 절기를 붙잡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강단과 기도 수첩을 말씀의 망대로 이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과 일 만남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자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먼저,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든 걸음과 나의 가는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망대가 있는 자, 반드시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